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인 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뭐 영상을 이렇게 많이 그 찍었었는데 네. 어떻게 뭐 반응들이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됐나요? 아, 네. 너무 유익했고요. 네. 계속 보고 싶은 방송. 방송.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 이어서 부동산에 네.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한국과 좀 시스템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네. 한국과 달리 여기에서는 어떤 일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며 또 임자 전문인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선 한국 제가 그 한국이랑 뭐 한국은 저도 어렸을 때 와가지고 네. 한국 부동산 전문인은 어떤 식으로 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도방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네, 네. 한국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MLS 시스템이라고 좀 미국 전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마다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지아 라이센스지만 조지아도 굉장히 커요. 네.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을 합친 땅보다 더 큰 게 여기 조지아 주기 때문에 네. 조지아 중에서도 제가 스페셜티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 안에서 사고 판다든지 집을 보신다든지 사실 여기 조지아에서 끝에서 끝까지 차로 가시는 것도 5-6시간 걸리는데 차 네. 밑에 동네를 제가 전문성이 없는 데를 연락을 받으면은 그쪽의 전문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지역 특성상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조금 다른 것 네. 같아요. 한국도 네. 저희 또 융자는 조금 달라요. 저희는 이제 NMLS라고 그래갖고 내셔널 라이센스를 이제 따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50개 주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NMLS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조지아 뱅킹 앤 파이낸스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알라바마주, 뭐 캘리포니아주 해서 이제 거기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 지역에 저희가 론을 할 수 있는 이제 네.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16개 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네.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신 웬만한 지역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캘리포니아, 뭐 뉴저지, 플로리다, 조지아, 뭐 테네시 이런 것들 다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생소하신 분들한테 네. 얘기를 해드리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올개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랜더인데 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네. 저희는 디파지토리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앞에 창구에서 이게 돈을 주고받고만 없이 은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주택융자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지역 특성 뭐 이런 건 없고 이제 내셔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은 정말 이게 딱 클리어하게 이거는 이거 이런 게 없이 자기가 파면 팔수록 또 다른 게 있고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런 대답 또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말하자면 더 이쪽 길로도 가보고 더 울어야 더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해서 정말 좋은 전문인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전문 분야에서 오래 일은 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사방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예, 조금 더 물어보시고 더 필요하시는 분한테 더 잘 대답해드리고 더 알아봐드리고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주택 전문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융자 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손님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네. 좋은 이유를 드리고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네. 저도 이제 손님한테 얘기를 해요. 굳이 한 분한테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좀 통해서 알아보시면 자기와 잘 맞는 색깔 그리고 뭐 더 좋은 더 저렴한 이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쇼핑도 많이 하시고 하는 걸 좀 권유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방금 최윤석 융자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잘 맞는 손님이 있고 저랑 네. 안 맞는 손님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못되게 하거나 이런 게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손님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궁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님과의 궁합. 네. 예, 케미가 잘 맞으신 분 같은 경우는 또 일이 수월하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전문인이나 융자 전문인이나
꼭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계획을 하실 적에 여러분을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케미 같은 것도 성격도 이렇게 잘 맞으시는 분은 또 손님도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네, 일하시는 네. 더 혹시 편하시고. 구입하기 전에 미리 만나 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 이제 자기 한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제 막상 딱 전화 와가지고 저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손님한테 항상 여쭙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의 다운페이 버젯은 얼마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 버젯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버젯에 따라서 한도액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5%를 다운을 하고 할지 3%를 다운을 하고 할지 아니면 혹은 10%를 다운을 하고 할지 집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버젯, 다운페이를 세우는 버젯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네. 그러면은 그 다운페이를 보통 저희가 보면은 20%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낮춰서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럼요. 궁금했어요. 많아요. 네, 미국에, 네. 미국에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꼭 20%를 다운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걸로 집계가 되는데 20%만 다운을 해야 꼭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최소한 3%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다운페이로 왜 이제 사회 초년생이 나오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돈으로 자기 자가를 사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인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0%가 없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실 있네요.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 20%라는 게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운페이를 20% 미만을 하실 경우에는 그 몰기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은행에서 네. PMI라고도 하고 MI라고도 하는데 맞아요. 그 PMI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 분들은 20% 그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네. 20%라는 그 숫자를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제가 저희가 전에 한번 했잖아요. 네. MI 버스터. 네. MI가 없는 상품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품을 잘 활용을 해서 텍스 베네핏도 받고 네. 낮은 이율로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 상품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다운페이가 굳이 20% 아니더라도 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쪽 분이 중요한 분이시네요. 네, 그럼요. 중요한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 예전에 여기 로컬에서는 부동산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매물을 먼저 보시고 나중에 융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서프라임 때 2006년, 7년 때는 그 부실 채권이 많았잖아요. 맞죠. 그때는 정말 한국 분들 10분이면 10분 다 융자가 나오셨어요. 융자 심사를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났어요. 니나였죠. Stated Income, Stated Asse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닌자, 있었는데 묻지마. 니나. 이제 Stated Income, Stated Asset이 뭐냐면 정말 묻지마 융자예요. 네. 소셜 넘버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가 그때였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융자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먼저 가서 좋은 매물이 있으면 100%, 120% 융자가 나오는 시절이니까 다운페이 없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융자인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퀄리파이를 먼저 해야 또 집을 볼 수가 있죠. 네, 프리 어프로블이 네. 있어야 또 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바뀐 거죠.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네. 그때 당시에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매물을 먼저 보시고 본인 융자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풀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은행에서 2년치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현재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을 상황 비율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융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융자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영화 하나 만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융자를 먼저 알아보셔가지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얼마까지 대출액이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먼저 순서고 그게 이제 집값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인컴 대비 페이머니 네. 있으니까 부채 상환 비율. 그러면 그게 작년에 알아봤던 거랑 또 올해 충분히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년 내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높아질 수도 있고 연봉이 네. 올랐을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면 또 소득이 늘어나셨을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을 꼭 해야 돼요. 네. 꼭 해야지만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을 미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작년이랑 또 세금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융자를 알아보실 적에 영향이 있거든요. 먼틀리 페이먼으로 또 나눠지게 되면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를 하시면 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러니까 뭐 알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조지아가 토네이도가 많이 와가지고 주택 보험비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서 또 부채 상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죠. 그런 융자에 대해서 타주에 비해서 장점이 있을까요? 조지아. 조지아 뭐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채 상환 비율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조지아가요. 그래도 수입이 꽤 많이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네. 대기업들이 많아요. 고소득이 저희 대기업들이 빼고?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대기업을 위주로 또 많은 회사들이 생겨서 그런 분들이 고소득자들이 집을 알아보기에는 좀 더 유리한 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뭐 뉴저지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굉장히 높잖아요. 집값이 네. 집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채 상환 비율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컴이 높으니 원하시는 집을 살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냥 일반 네네. 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벽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벽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지아는 아무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는 아직도 주택 가격이 낮은 편이고 네. 이제 또 팔리는 상품이 또 달라요. 뉴저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 론이 좀 많이 나가고요. 아무래도 집값이 높고 부채 상환 비율이 높다 보니 이제 다른 인컴 다큐멘테이션을 제출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잘 나가고 반대로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풀 다큐멘테이션론 아까 한현 씨가 말씀하신 내 인컴으로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제 하는 윤이 이제 잘 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질문. 네네. 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아가 괜찮거든요. 타주에 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이 집값 메리트가 있어요. 네. 네. 전망이 언제쯤 잠깐 주춤할 수 있을까? 주춤은 뭐 주택뿐만 아니라 네. 지금 주변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그 심하잖아요. 심하고 네. 이제 뭐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인벤토리가 부족하다고 하죠. 네. 이 전국적으로 인벤토리가 해결이 되진 않나. 아무래도 좀 경쟁이 앞으로도 좀 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그렇고 네. 일단은 못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힘을 써야죠. 근데 그때 2007년, 8년 서프라임 때랑 네. 지금이랑은 상황이 확실히 다른 게 그때는 금융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경제 전체적인 기반의 밸런스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운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다고 그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팬데믹 이전에 그 팬데믹 이전 수준에 네. 그 가격대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금융 때는 무너졌기 때문에 리커버리를 회복을 했다 하면은 지금은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그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안정세는 뭐 이런 시대는 돌아올 수는 있는데 이게 가격 면으로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 뭐 아직도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직도 기회가 많고 네. 좋은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또 봄 되면 네. 네,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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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앞으로도 뭐 틈새도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니까요. 뭐 저금리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아직도 네. 저금리예요. 네.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네. 낮은 이유.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타주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요즘은 뭐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타주 분들이 더 많으세요, 손님이. 네. 타주라든지 한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영상 통화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네. 이렇게 영상으로서 뭐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구글로 이렇게 하시면 또 세틀라이트로도 확인을 가능하시고 네, 워낙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걸로도 충분히 뭐 집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로컬에 계신 전문분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은 또 저희가 또 대행을 해가지고 신경을 더 써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네,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또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또 좋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구독 여기 레이나 맘 구독자님이시나 아니면 또 저희 뭐 애틀란타 BDS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또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네. 뭐 답변을 준비해서 또 이런 좋은 콜라보 영상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계속 시청을 원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저희 대신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배웠는데. 네. 네. 한번 해보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다시 네. 다시. 우리도 잘해봅시다. 네. 다시 한번 시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레이나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